안녕하십니까.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쌍꺼풀 수술 경우들을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물론 제 환자입니다. 좀 사실 수술이 비교적 저는 잘 됐다고 평가하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수술했던 분인데요. 자, 부자연스럽다. 보면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분들 댓글도 하시는데 수술 후가 더 화장을 하고 밝게 찍어서 일부러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사진을 좀 약간은 가미했다. 그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도 환영합니다. 자, 수술 후 결과가 당연히 더 좋아야 되겠죠. 자, 이분의 경우는 지금 제가 수술 후에 무조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이분은 상당히 좋아진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젊은 분이고 원래 눈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내안각이 붙었습니다. 자, 눈이 쌍꺼풀이 아웃폴드로 두꺼운 경우에 잘 보면 이 라인이 문제가 아니고 아웃폴드 라인이 문제가 아니고 위에 있는 누공과 아래 누공이 붙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쌍꺼풀이 두껍다는 거는 많이 생각을 해도요, 이렇게 제 눈을 보여드릴까요? 수술하다가 눈이 이렇게 눌릴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누공과 아래 누공이 붙은 이유는 눈 안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눈뜨는 기능을 하는 근막이 커튼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손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괜찮았는데 수술 후에는 눈 앞쪽에 누공이 붙어서, 즉 위에 있는 누공과 아래 있는 누공, 누공은 눈물이 빠지는 길이거든요. 그게 가까워져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봐왔지만 누공이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느끼고 알아채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웃라인으로 두꺼운 것이고 또 눈이 이렇게 종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 된 것입니다. 수술 후에는 둥근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눈이 좌우폭이 길고 그 다음에 눈뜨는 근막을 복원을 해야 기본적으로 아웃폴드 라인을 인폴드에 가깝게 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우스판인데요. 우리가 건판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둥글게 속눈썹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짜부라든 겁니다.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다르죠. 지금 수술 후에 다른 병원에 수술하고 왔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속눈썹 뒤집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건판이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폭이 5mm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렇게 꺾는다고 해주시죠.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뒤집어진 보이시죠? 밑에 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즉 건판이 둥근 형을 유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살짝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속눈썹 외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속눈썹이 가운데 부분이 뒤집어져 있고요, 수술 후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화장을 해서 조금 구분이 덜 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웃폴더 두꺼운 쌍꺼풀, 위에 있는 누군가 아래 누군이 붙은 눈을 이렇게 정상적인 내안각이 넓은 내안각으로 교정해서 둥근 눈으로 교정을 하고요, 아웃폴드 라인을 인폴드 라인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웃폴드 두꺼운 쌍꺼풀을 인폴드나 인아웃폴드 자연스러운 쌍꺼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보통은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왜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제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